플레이어를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잘 움직이죠?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방향키를 통해서 움직이죠. 안녕하세요, 블루스타입니다. 오늘 해볼 프로젝트는 이제 1인칭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인칭 캐릭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2x3으로 하고, 원 컬럼 레이아웃으로 맞춰놓고, 윈도우에서 콘솔로, 콘솔은 이쪽에, 게임 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S스토어, 윈도우의 SS스토어에 들어가서, 이 SS스토어에 보면 스타일라이즈 에스트로넛이라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분이 이렇게 된 SS스토어예요. 한번 받아 볼게요. 다운로드해서 열기. 기존에 저는 이제 한번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다운을 받아서 한번 실행시켜 봤고, 여기서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고 임포트 하면 이런 창이 뜰 텐데, 스타일라이즈 애스트로넛이라는 에셋들이 잘 보이죠. 여기 머터리얼도 보이고 스크립트도 보이고 데모 씬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임포트해서 직접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일단 폴더를 하나씩 열어보면, 일단 데모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모씬을 보면 플레이어를 한번 실행시켜 봐서 플레이어를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잘 움직이죠?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방향키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고, 제가 이 움직이는 스피드는 보니까 이쪽에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준 것 같아요. 이쪽에 예를 들어서 지금 7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14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턴 스피드도 한 300, 두 배로 올려줘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훨씬 더 빨라졌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움직임은 다 됐고, 잠깐 중지를 해주고, 이 우주 비행사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스크립트, 이 플레이어를 한번 직접 열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참고로 제가 최근에 유니티 버전을 올렸어요. 2020 3.30으로 올렸습니다. 자, 이쪽 상단에 보이죠? 제가 최근까지 거의 한 이번 연도 연초까지 2019 버전을 사용을 하다가 네, 올렸습니다. 일단 올린 이유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나 뭐 여러 가지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네, 전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프로젝트들을 모두 올렸고, 그리고 지금 이제 회사에서 쓰는 용도도 좀 올리고 있는 추세라서, 그리고 지금 유니티 버전도 끊긴 걸로 알고 있어요. 2019가 더 이상 이제 버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금 그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알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한번 날 잡아서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일단 잘 보이나요? 잘안 보이죠? 제가 좀 확대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 줄씩 짧은 줄이에요. 한 30줄 정도 되고, 자, 일단 한 줄씩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애니메이터는 애니메이션을 작동하게 할수 있는 컨트롤러입니다.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컨트롤러는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 둘다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죠. 이쪽에. 지금 바탕화면에 보면, 아, 이쪽 유니티 인스펙터 창에 보면 애니메이터라고 보이는 부분, 이 부분. 이게 지금 이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퍼블릭 플로트 스피드. 한 줄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피드는 600이라고 선언을 해줬고, 퍼블릭 플로트 턴 스피드는 400이라고, 이턴 스피드는, 그러니까 스피드는 앞뒤로 움직이거나 달리기를 할때 사용을 하고, 턴 스피드는 회전을 할때 사용하는 부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브, 이제 디렉션, 이제 거리, 거리예요, 거리. 자면은 벡터 3, 제로로 처음에 초기화를 해줬고요. 그래비티, 중력은 20 정도로 해줬습니다. 자, 플레이어를 보면은 지금 중력, 만약에 중력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중력이 지금 20 정도인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중력을 제가 만약에 한100 정도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좀더 이렇게 붕 떠있는 느낌이 약간 들죠? 아까는 보면은 그쵸? 붕 이렇게 떠있는 느낌이 들죠? 자, 그 부분을 관장합니다. 중력을 플레이어의 리지드 바디의 중력을 관장하는 부분이고 처음에 스타트를 하게 되면 컨트롤러의 개컴포넌트에 캐릭터 컨트롤러를 이제 대입시켜 줍니다. 이쪽에 플레이어에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군요. 캐릭터 컨트롤러를 이 부분을 처음에 대입시켜 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니메 개컴포넌트에 개컴포넌트 이제 자식 오브젝트를 애니메이터를 대입시켜 주고. 그리고 만약에 업데이트는 몇 프레임마다 반복하는 만약에 input.getKey, WKey를 누르고 있다면 anim.setInteger, animator, animation, path 1 이렇게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누르지 않다면 0으로 떼준다. 그리고 만약에 controller의 is grounded, 그러니까 바닥에 없다면, 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이 무브 디렉션, 거리를 트랜스폼 포워드, 앞으로, 버티컬로 스피드를 곱해준다. 버티컬, 가로를 스피드만큼 곱해준다. 이동시켜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턴은 호라이젠탈, 이제 버티컬, 버티컬이 가로, 호라이젠탈이 세로, 호라이젠탈만큼 턴해준다. 로테이트로. 얼마만큼? 턴 스피드 곱하기 타임점 델타 타임. 타임점 델타 타임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디바이스마다 이제 돌아가는 유니티, 돌아가는 프레임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성능에 따라서 다르고, 이런 부분을 맞춰주는 겁니다. 통일시켜준다. 그래서 컨트롤러 무브에 이제 타임점 델타 타임을 곱해주고 y는 그라비티 곱하기 델타 타임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움직이는 부분은 끝난 거예요. 사실 간단한 스크립트인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컨트롤러, 이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이 부분에서 이 has excite time 여기가 만약에 체크가 안 되어 있거나 돼 있으면 이게 만약에 체크박스가 풀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중력이 이렇게 제가 만약에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체크박스가 풀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상태거든요. 아이들 상태에서 움직였어요. 움직이다가 제가 W 버튼을 떼면은 보세요. 가만히 있는 상태, 아이들 상태에서 W키를 누르면
런으로 갔죠. 그래서 WQ를 떼면은 이렇게 바로 이쪽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이게 해지가 돼 있어서 그래요. 체크박스가 풀려 있어서.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체크박스 이게 딜레이 타임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WQ를 눌러도 이 딜레이를 주고 나서 넘어가게끔 하는 게이 체크박스 해지 엑시트 타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체크박스를 했어요. 그러면 0.85, 그러니까 WQ를 누르고 떼도 0.85만큼 지나고 다시 이제 넘어오는 아이들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고, 사실 뭐 그거 말고는 캐릭터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뭐 어려운 점이 없어요. 사실 뭐 애니메이션은 다 이제 잡아주면 되는 거고 이쪽에서. 애니메이션 해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하거나 지금은 이제 모델로 이쪽에 잡혀 있으니까 지금 간단하죠?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사실 없어서 간단해가지고 소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간단하게 1인칭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봤고, 제가 좀 자주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통 너무 바빠서 자주 업로드를 못했네요. 제가 좀 각설하고 좀 자주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또 만나요. 자, 만약에 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